청소하다 보면 정말 돌아버리겠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상품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 더러워진 집 구석구석을 더러워지기 전에 모습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걸레도 걸레 타임머신에 돌려주기만 하면 더러워지기 전에 모습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돌아버리지 마세요. 걸레에게 양보하세요.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 어쩌다가 집바닥에 흘린 커피, 오줌, 오렌지 주스, 꾸정물, 피자국, 포도주스, 와인, 선지, 범죄자의 발자국 및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 등등 사람이 실수로 흘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흘리기 전으로 되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사랑하는 모든 집주인분들, 그리고 보증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세입자분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걸레.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 아니 언제 이렇게 집 구석구석이 더러워진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버리기 전에 벌레가 대신 돌아버림으로써 집 구석구석이 더러워지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지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를 돌아버리기 전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기능을 가진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대본 누가 쓴 거야? 내가 돌아버리긴 앞으로 대본에 이딴 드림 치지 마. 아 내가 썼구나. 그래서 액체만 돌려지냐? 물론 아니죠. 작은 먼지부터 망한 앞머리에 잘린 부분까지 문제없이 되돌려드립니다. 아 물론 앞머리에 잘린 부분만 되돌려드리지 망한 앞머리는 못 되돌려요. 아니 지금 걸레 받는 동안 잠깐 하는 얘긴데, 솔직히 고민하고 실행했던 일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앞머리 집에서 자르고 후회하는 일이잖아. 근데 그걸 걸레한테 해결해달라고 한다? 그건 진짜 자기 자신한테 책임감 너무 없는 거다 라고 잠깐 잡담하는 동안 걸레 빨기 끝! 걸레 타임머신으로 걸레도 사용하기 전 모습 그대로 되돌려지는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 단 유일하게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가 되돌리지 못하는 액체가 있어요. 바로 걸레 빤물.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옛말을 틀리게 할 순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미친 사장이. 얘가 사장이고요. 키가 커요. 걸레통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융통성 없는 미친 사장이 만든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는 1999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판매되었었는데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걸레통에서 내려가면 자기 키 작아진다고 5년 동안 걸레통 위에 서 있기만 해서 하나도 못 팔았어요. 원래 500개를 먼저 시험으로 생산해봤었는데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걸레가 다 썩었거든요. 걸레가 썩을 수도 있냐고요? 썩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럼 이 홈쇼핑 영상은 뭐냐고요? 아 걸레 팔려고 만든 영상 아니에요. 제가 이 걸레를 구하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썩혀가지고 하나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내 속이 하도 썩어가지고 내가 이대로도 못 살아요 진짜. 내가 저 인간을 어쩌다 만나가지고. 혹시 저런 걸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내 속 썩은 거 좀 돌려줘요. 누가 돌려돌려 되돌려 걸레 지금 주문해주세요. 저 좀 쓰게. 이제 좀 내려와 걸레 저기서 좀.